2017-2018 V리그를 최고의 시즌으로 마무리한 팀이 있죠. 바로 팀 창단 처음으로 통합 우승을 달성한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챔피언의 전지훈련은 어떻게 진행 중일지 궁금한데요.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생긴 한국도로공사. 바라만 봐도 좋은 우승 트로피도 생기고 유니폼에 별도 하나 새겼지만 만족할 수 없다는 듯 빡빡한 훈련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도로공사 전지훈련은 땡땡이 있다. 허점이 있다. 허점이 있다. 연습이 하나도 안 됐지. 부상 선수들도 지금 막 들어왔고 실망을 많이 하실 수도 있지 않나. 전지훈련 하면서 부족함? 다 구멍이에요, 다 구멍. 서로가 서로를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지훈련에서 위기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건 한국도로공사의 주요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차출되면서 손발을 맞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김종민 감독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비했을까요? 어린 선수들하고 좀 신구 조화를 좀 많이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시즌 초반에 대표팀에서 빠진 선수들도 있었고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좀 자기 역할을 좀 해줘야만 목표할 수 있는 바를 또 이룰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전 선수와 후보 선수와의 격차가 크다는 외부 평가가 있지만 김종민 감독은 그 평가가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데요. 일단 들어가는 선수들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누구라고 콕 찍어서 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뭐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조금씩 경험도 좀 이제 쌓아가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쌓았고요. 여기에 지난 시즌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우승의 원동력이 된 베테랑 선수들이 여전히 솔선수범하며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안정감 있게 팀을 이끈 정대영은 이번에도 주장을 맡았는데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훈련 중인 이 시간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합니다. 일단은 저희 주 선수들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백업 선수들이 좀 더 많이 한창 올라왔고 이제 주 선수들이 같이 합류하면서부터는 더욱 좋은 시너지를 얻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볼 분배의 달인 세터 이효희는 짧은 시간 동안 호흡을 맞춰야 하는 전지훈련에 온 신경을 집중했는데요. 걱정과 불안함은 이곳에 묻고 간다는 각오입니다. 배구는 다른 종목보다 더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훈련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맞춰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즌 전에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격수들이랑 맞추는 거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또 다른 베테랑 리베로 임명욱도 이효희와 함께 아시안게임에서 복귀 후 합류했는데요. 제가 대표팀 가면서 이제 볼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못 느꼈는데 제가 리시브하는 폼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감독님께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작년 시즌에 이어서 자신감을 계속 가지고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임명욱과 함께 팀의 리시브를 책임진 문정원은 시즌 종료 후 무릎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인데요. 이번 훈련에서는 무릎 상태와 근력 운동을 통해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무릎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제 점프도 해야 되고 순발력, 이제 수비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하고 하니까 볼 운동, 웨이트 시간 외적으로 보강 운동을 좀 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 시즌 리시브를 전담한 문정원. 김종민 감독은 이번 시즌 문정원을 공격에서도 폭넓게 활용하고자 하는데요. 저도 욕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공격도 정말 많이 때려봐야 늘거든요. 저는 이제 리시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아직 이제 공격할 때도 감독님도 많이 신경 써서 이제 말씀해 주시거든요. 좀 더 정교하게 때리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공사의 한쪽 날개를 책임지던 이바나가 올 시즌에도 함께합니다. 팀에 완벽히 적응한 만큼 선수들과 보여줄 최고의 케미도 기대되는데요. 이바나는 무엇보다 김종민 감독에 대한 존경심이 컸습니다. I really like that Mel. I think we have a good connection and I really thank him for everything he said or everything he do for me and supporting. Everything happened to him last year like he really deserved like a person and like a 감독님. He deserved a star and all the good things happened to us. 좀 쑥스럽지만 이 카메라 보면서 감독님 짧게 한마디 아,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아, 진짜. 간다님, thank you for choosing me again. I will do my best, I promise. And I wish you to get another star because you are really deserve it and you are the man who deserve only the stars in this world. 어느덧 밤이 찾아온 훈련장. 땀에 젖은 운동복을 깨끗하게 세탁하러 나온 배윤아, 박정아 선수가 보이네요.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두 선수와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를 또 오랫동안 이제 나갔다 왔는데 체력적으로 좀 힘들거나 이 컨디션 조절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조금 사실 이런 체력적으로나 그런 거는 힘든 건 맞는데 뭐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대표팀에 거의 모든 선수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관리를 본인이 알아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뭐 배려해 주거나 챙겨주는 게 아니니까. 절마다 괜찮아. 저가는 효윤이가 힘들지. 맞아요.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작년에도 아 연습 많이 못 해봐서 이렇게 해서 시즌 초반에 좀 많이 헤맸는데 올해는 저랑 효윤이랑 거의 연습을 못 했고 그리고 더군다나 효윤이는 세타인데 세타가 팀을 비우는 시간이 너무 길고 그리고 유나 언니랑 정원이도 몸이 좀 안 좋았고 대영 언니도 중간중간 계속 아파하고 좀 맞춰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전지훈련 지금 준비하면서 두 선수가 이제 어떤 부분 좀 각자가 어떤 부분 가장 신경 써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수술하고 좀 생각보다 좀 재활이 길어졌는데 이제 9월 달부터 볼 운동 조금씩 하고 있는 상태고 볼 감각을 좀 살리는 게 제 첫 번째 목표고 저는 팀을 좀 시즌 끝나고부터 계속 같이 훈련을 못해서 팀원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지금 와서 이번 전지훈련의 목표예요. 시즌 전에 일본에 저희가 전지훈련 취재 갔을 때 기억이 나는데 박정환 선수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을 딱 해놓고 거기다 별을 하나 맞죠? 나는 다리 얇고 그러나 핵심은? 별. 별. 정말 소름 끼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예지는 것도 있어요. 하나 더 달아야 된다는 욕심을 갖고 이제 또 지켜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2연패를 한 팀은 한 팀도 없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이번 시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승을 하기 위해서 단 한 명의 이 선수는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라는 키플레이어를 팀에서 한 명씩 꼽아주신다면? 전 박정아 선수요. 지난 챔피언 결정전에서 박정아가 큰 활약을 한 만큼 이번에도 그때의 활약을 기대하는데요. 전 유나 언니. 아 이거 말 신문 말고 진짜. 신문 말고? 신문 말고 그래도 언니. 진짜? 네. 저는 유나 언니가 있어서 제가 조금 더 편하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유나 언니가 속공도 진짜 열심히 떠주고 언니가 아팠으니까 좀 빨리 끌어올려서 더 시즌 때 빨리 컨디션 찾으면 저희 팀이 좀 더 쉽게 배구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해야겠다. 깨끗하게 세탁된 운동복처럼 두 선수가 이곳에 불안함과 초조함은 버리고 새 것 같은 마음을 가져갔길 바라봅니다. 이제 왕좌에 도전하는 자가 아닌 왕좌를 지켜야 하는 한국도로공사. 챔피언이라 뭐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또 다시 도전한다라는 도전자 입장에서 올해도 정말 도로공사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테니까 체육관에 많이 와주시고 도로공사 V2 가자! 고맙습니다. 챔피언이지만 여전히 도전자의 자세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한국도로공사. 가장 향긋한 봄바람을 경험한 선수단이 이번 시즌 다시 한번 그 향기에 취할 수 있을지 그들의 2018-2019 V리그가 기대됩니다. 카메라 좀 가까이 좀 가주세요. 자, 박정아 선수랑 안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박정아 선수 좀 더 가줘야 돼요, 지금. 치, 너 또 목소리 갔다 올래? 갔다 올래? 아! 시작!
있으세요? 네. 뭔데요? 저 어우 저는 막춤 추기 안녕 안녕